달기로부터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제 토분에는 예쁜이들 계속해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육은 사라보니 진짜 예쁘죠. 사라보니하고 사라보니 슈퍼콜론하고 여러분들 다른데, 저는 사라보니의 선별종이 사라보니 슈퍼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는 선별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배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라보니 슈퍼콜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 새빨간 애. 근데 얘 빨간 애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상상해 가세요? 얘는 약간 제이드 스타필의 그런 색감이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검붉은 색감이 나고 있고. 이 사라보니는 지금 저 글자가, 글씨가 저거. 아이고! 저 글씨가 꽃나래 다육 사장님 글씨인데. 꽃나래 다육에서 사라보니가 이런 얘기가 있었나? 다른 애였는데 이렇게 내가 잘 키운 건가? 다르게 생긴 애를? 너무 잘생겼죠? 완전. 진짜 엉망진창이 됐죠? 이렇게 한 번씩. 아, 진짜 이 꽃대 정말. 아, 뭐 안 나, 안 나. 게다가 물을 이렇게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를 뽑으려고 하면은 결국엔 또 다치거든요. 여기도 꽃대가 있었던 자리였나 보다. 아이고야, 켜켜이 쌓여있는 이 진짜 묵은 각질 때처럼 있는 이 마른 잎들, 마른 잎 자국들. 죄송해요, 제가 건드렸어요 카메라를. 아이고야, 밀어 넣어버렸네, 붓으로. 마사를. 여기 진짜 미치기 지저분하죠? 금방 정리할게요. 얘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뭐지? 이름표가 없다. 뿌리가. 뿌리가 많이 굵어요. 여기서부터 뿌리를 한쪽을 좀. 제가 뿌리를 전체를 다 자르지 않고 좀 남겨놓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능을 좀 하라고. 자기 기능을 좀 해서 빨리 활착하라고. 요 정도 정리를 합니다. 사라보니가 꽃나래 다육 게 아니라 모란장 사라보니인가? 글씨가 글씨체가 제가 딱. 요거는 행복한 꽃그릇의 여주 통통이 시리즈인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분갈이 할 거예요. 여기 물구멍만 살짝 막을 정도로만 하고요. 딱 앉혀줄 겁니다. 좀 묵직한 흙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뿌리가 문어다리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사라보니. 여러분들은 사라보니보다는 사라보니 수포클론을 훨씬 더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얘가 똥똥하게 흙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똥똥이 구조예요. 요 여주 통통이 이 시리즈 화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오랫동안 키운 애가 없어서 얘가 지금 어떻게 다육이를 키워내는지를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납작분이라는 거. 토분구역에 있는 화분들이 계속 지금 저한테 들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분구역이 지금 많이 한가쪄졌어요. 뭐 작은 토분들을 갖다 넣으면 되니까. 이거 토분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냥 심플하고 부담 없고 가격도 착하고. 근데 토분에 대해서 또 뭐 곰팡이가 낀다, 이끼가 낀다 막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곰팡이 한번 껴봤어요. 통풍 안 되면 곰팡이 껴요. 여러분들 환경이 잘못되면 곰팡이 껴요. 물론 이런 위약이 많이 발려져 있는 화분들은 곰팡이가 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잘 못 키우면 단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토분의 장점은 물마름이 좋고 통기성이 좋고 기공이 많아서 그 기공에 수분이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겨울 되면 잘 못 날아가잖아. 온도가 낮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곰팡이가 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케어를 해주셔야죠.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환경이 그만큼 습하다는 거예요. 통풍이 안 되고. 그런 지금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 건데 화분이 나빠.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단정을 하시면 다육들은 얼마나 안 좋겠어요. 통풍이 안 돼가지고 습도가 많아서 화분에 곰팡이가 생길 정도의 환경에서 크고 있는데. 자라 보니 이거 아무래도 모란장 그 할머니 댁에서 사온 것 같아요. 글씨가 제가 꽃나라에서 이런 사라보니를 판매한 적이 있었나? 제가 이제 글씨체가 지금 비슷해가지고. 자, 사라보니 이렇게 분갈했습니다. 완전 너무 대글대글하니 너무 예쁘죠? 한 손으로 번쩍 들 수 있는 지금 그런 지금 무게로 제가 분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합니다. 얘는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없는데 다 요 화분은 다 이때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 엄마가 한꺼번에 다 분갈이했던 녀석들이에요. 여기다 놓고 마른 잎부터 좀 뗀 다음에 분갈이를 할게요. 와, 분갈이 하려고 했더니 마른 잎 뜨려고 했더니 애가 막 들썩들썩 나오네.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런 애들은. 애기가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키우고 있는 애들 안쪽에서 공간 만들려고 분갈이 하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 분갈이를
키우고 있는 애들 분갈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언제까지 해요? 라고 하는 질문들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사장님들은 사시사철 합니다 라고 답을 하시죠. 요거는 자구는 제가 분리해 버릴게요. 분리시킬게요. 이게 뭐 같이 간다고 아름다운 수영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수영은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같이 가게 하려고 했었다면 지금은 아니어요. 와 진짜 너무 무겁다. 그래서 지금 엄마가 아기를 또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를 이렇게 시킵니다. 저희 엄마도 저도 이제는 아기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아기가 혼자 클 수 있을 만큼이다 싶으면 분리를 시킵니다. 왜 분리시키는데요? 라고 하면 창군생이 막 진짜 군생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많이 있어서 멋있는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창군생 같은 경우에는 외두로 있을 때 얼굴이 더 돋보이고 예쁘고 덩치가 더 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애시당초부터 막 짜잘하게 막 군생이 막 네다섯 개씩 이렇게 있는 그런 군생이면 괜찮은데 뭐 2두 3두 군생을 이거를 할 필요가 없고 엄마 얼굴이 계속 작아져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좀 크게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기들을 수시로 이렇게 출가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아기들 달게 내두는 게 아니라. 와 너무 진지하다. 진짜 이 목대에 있는 마른 잎을 뗄 때 그래서 독립해서 하나 심어주고 이 애기도 독립해서 하나를 심어주고 목대가 독립을 하려다가 뿌리가 죽고 독립을 하려다가 뿌리가 죽고 지금 반복했죠? 뿌리가 끝까지 내려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근데 이런 공기 뿌리들도요 사실은 다시 살아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뿌리에 들어갈 부분만 이렇게 제거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제거를 했어요. 자, 이것도 심어줄 거예요 따로. 좀 높이감 있는 요 화분에다가 요 화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했었던 화분인데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얘가 좀 높이감이 있어서 좀 입구가 좀 넘쳐나도 괜찮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하고 간섭이 좀 덜하게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
애기가 더 붙여서 제가 요 애기는 원래 밖에 나와 있던 애기여서 꺼내주고 그러니까 애기가 이제 막 나와갖고 애기가 얼굴이 크연 애들은 다 그냥 묻으세요 그냥 그리고 얘는 원래부터 밖에 나와 있던 애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상하게? 그러면 그러실 거야 아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배가 고프지 저 원래 말을 이렇게 해요 원래 하루에 한 제 직업도 원래 말을 하는 직업이고 물론 뭐 말도 하고 뭐 글도 쓰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 촬영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말은 하기 때문에 아 살 빠지려나 보다 그게 뭔 소리요? 아 저요 다이어트 하는데 살이 한 번씩 정체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씩 살이 빠지려고 할 때 평소랑 똑같은데 되게 힘이 든 때가 있더라고요 공감?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공감하신가요? 공감하시나요? 그래갖고 그때 힘들 때 나중 되면 살이 이렇게 한 1kg 정도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아 좋아 좋아 긍정적이야 아주 살 빠질 건가 봐 힘들어 얘 이름이 없는데 얘 이름 뭘까요? 아유 이름표 진짜 시뻘개 가지고 살아보는 스포콜로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시뻘건데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요 애기 하나 딴 애는 얘는 여기다 아우 진짜 너는 호강한다 야 이런 데다가 심어주면 안 되는데 버릇 나빠지는데 그래도 여기다 하나 심어줘야지. 좋아. 버릇 나빠지지 말아라. 살짝만 여기 이 정도만 하고요. 여기 뭐 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자 이렇게 하고 바로 뭐 엄마랑 별 차이도 없는 화분 입구 사이즈에다가 식재가 됐네 그쵸 그래도 낮아서 무게가 가벼워서 괜찮아요 요런 분갈이는 베란다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엉덩이 큰 애들 진짜 공간 차지하는 애들 여러분들의 고른 애들 약간 높이감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더 이제 경제적이에요 공간 경제적 지금은 진짜 공간도 생각해야 되고 딱 그럴 때잖아요 자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 물을 줘가지고 진짜 분갈이하기가 사나워 어저께도 오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물을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날이 좀 맑았으면 좋겠다 일기예보를 보고 주셔야지 준 다음에 날이 맑았으면 좋겠대 이제 이렇게 그래도 진짜 저희 엄마가 물 잘 주셔갖고 애기도 진짜 잘 큰 거예요 잘 컸어요 이렇게 큰 화분에 있던 녀석들 얘는 애기 분리했습니다 애기 분리해서 독립시켰고요 요 살아보니 엄청 예쁘죠 살아보니까 이렇게 예쁜 애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